레디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마수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유아인 씨, 이분이 38살입니다. 본명은 엄홍식입니다. 이분을 유아인 씨를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7월 25일 밝혔습니다. A씨가 피해 호소자인데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조금 뭐 클럽이라고 그럴까 말하자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6시에 자기 시작하고 오후 4시에 깼으니까 밤을 확 새버린 거죠. 그랬는데 오후 4시 정도 깨보니까 A씨가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잠에서 깨고 알았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어요. 해당 오피스텔은 유아인 씨나 피해자 A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현장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 씨가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아인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3일, 그러니까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거는 7월 25일,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습 마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이것은 9월 3일 기사입니다. 9월 3일날 법정 구속 됐어요. 9월 3일날 상습 마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되셨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정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유아인 배우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연기를 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촉망받았던 젊은 배우도 정말로 지금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고, 그리고 그 건으로 조사받는 중에 마약으로, 상습 마약으로 1년 징역 받고 법정 구속 바로 돼버리고, 이러면 이 다음부터는 정말 연예계 혹은 연기 활동 못한다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많고 본인이 또 그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은들 이런 일에 자꾸 연루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마약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동성 성폭행 이런 여러 가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유아인 씨도 법정 구속 되셔서 감옥에 계신 거죠. 거기서 꼭 예수님 만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유아인 씨 꼭 만나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정체성 yeah.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규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